네, 누구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날이었죠? 저희 지금 재택근무 중이어서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네, 제자취방입니다. 네, 오늘 이제 오후에 약속도 있고 해서 일단 미리 차려입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컨텐츠 개발팀의 이든이라고 합니다. 저희 컨텐츠 개발팀은 프렌즈 스크린하고 프렌즈 아카데미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또는 플레이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팀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차기 업데이트 또는 이제 기술에 필요한 거를 미리 받아서 관련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인데 제가 보안상 지금 이 화면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개발자가 된 이유는 이제 어릴 때부터 컴퓨터에 관심도 많았고 또 게임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꿈을 키워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대학교도 그 관련 대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 좀 더 나아가서 좀 기술을 많이 익히고 해서 컴퓨터 쪽으로 좀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탐구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분석이랑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고 새로운 기술이 왔을 때 어떻게 기술을 사용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쪽에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그런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카카오 VX 컨텐츠 개발자가 되려면은 유니티 엔진 기술과 C샵 언어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유니티 엔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유니티에 대한 사용법과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기술을 좀 알고 있으면은 향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필요할 거고 C샵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C샵을 아예 모른 채로 들어오게 된다면 개발이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샵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가진 채로 오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소통 능력을 좀 중요시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 내부에서도 모르는 기술이나 좀 필요한 기술은 서로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알게 되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기획팀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개발 논의도 하게 되고 다른 팀하고도 이제 막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의사소통 능력이 좀 좋다면은 좀 더 많은 것을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좀 더 개발에 대해서 좀 더 진척을 보일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 여기가 침대고요. 저희는 이제 가구가 되게 많이 없어요. 그냥 딱 필요한 것만 쓰기 때문에 여기가 침대고 이제 TV가 있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작업하는 PC랑 노트북이 있고요. 뭐 밖에 나가면 뭐 소파랑 오른쪽 방에 가면은 제가 입는 옷들 입는 옷방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세로 있습니다.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배워간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 저도 다른 곳에서 일을 하다가 온 건데 거기서도 많은 걸 배웠다라고 생각하면서 왔는데 여기 오니까 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을 기반으로 좀 더 많은 지식을 알게 되었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야근은 안 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는 하진 않아요. 막 정말 바쁘거나 어떠한 걸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이제 시간은 다 됐고 그러면 이제 뭐 필요에 의해서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누가 강제적으로 시키는 야근은 없습니다. 카카오 VX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태도랑 탐구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저희랑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C샵 언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입사를 하게 된다면은 좀 따라가는데 어렵고 일을 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C샵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상호간의 대화, 의사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가 모르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제 기획서상에 좀 이상한 부분이나 좀 추가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기획자분들하고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 다른 팀과의 개발 소통이 좀 필요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적당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태도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제가 좀 면접을 보고 나서 좀 떨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질문에 대답도 잘 못했고 좀 많이 버벅이고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좀 틀리거나 모르는 거를 말할 때마다 그 면접자분들께서 저한테 정답을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계속 경청하고 듣고 아 이건 내가 잘못된 거였구나 또는 이제 아 이런 기술이 있었구나 라면서 새로운 걸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사실 면접이라기보다는 교육을 듣고 왔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나와서 아 이번 면접은 좀 잘 안 됐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합격을 돼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전 고향은 진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강이 제일 좋았어요. 맨날 말로만 들었거든요. 한강이 이런 곳이다 했는데 이제 처음 가서 보니까 아 이게 한강이구나 약간 이런 것도 보게 되고 이것 때문에 좋았다라기보다는 그냥 막연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 카카오 VX는 좀 나를 조금 더 성장시켜주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